간절함이 없어졌나 봐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간절했어요. 저는 스폰서님이 미국에 계세요. 저는 제가 어디서 온지 아시죠? 네. 네, 포항에서 왔습니다. 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했어요. 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스킨이 되는 겁니다. 제 전직이 뭐라고요? 아주머. 그런데 이렇게 멋진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왔던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김건우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뉴스킨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전이 된다는 게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여러분들 스폰서 없이 오신 분 없죠? 아니 왜 대답이 제가 하지 말까요? 아까 최선생 강의 다 끝난 건데 저 여기 이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점검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줌의 공기. 그죠? 우리가 늘 숨을 쉬니까 공기가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분명히 성공자는 다르다는 그 성공자는 간절함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을 했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을 했지 않나. 제가 저는 스킨을 만난 지 지금 23년 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근데 그때까지가 처음 얘기했듯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이사님이 속해줬는데 그분은 바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다른 단계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폰서님이 저희 스폰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그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가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로 갔어요. 다이아몬드로 갔는데 그때 대리점이 한 100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페이를 최고 많이 받았는 게 그 당시에 1250만원. 그 아마도 그 돈의 영향이 많지 않았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스킨을. 근데 미국 갔다 오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저도 6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골드가 됐어요. 스킨은 내 있는 여기까지구나 안 해야겠다 딱히 마음을 먹었어요. 2002년도에. 그리고 고민이 살짝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뉴스킨 제품이 아니면 다른 제품을 못 쓴다라는 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뉴스킨 너무 싫은데 사람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러면 뉴스킨을 그냥 제품만 쓰자. 제품만 몸이 너무 안 좋고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뉴스킨 제품만 쓰고 사람들이 그냥 진짜 알리자. 그냥 알리자. 원하는 사람에게 주자. 이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다 가고 한 분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네,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손원한 사랑이더라고 제 동생이에요. 이게 왜 하냐면 너무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8년이 지났더라고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2009년 말에 스폰서님이 전화가 와요. 8년 만에. 대단하죠? 네. 근데 그것도 7년 쉬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때 뭐랬냐면 손사장 에이질락이 나와.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있어요?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랬어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그리고 저는 뉴스킨 할때 본사에서 그 세미나를 두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뉴스킨을 했을 때 처음. 근데 이제 넬리라는 게 생겼대요. 넬리라는 게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 옛날에 회사에서 좀 세미나인데 이제 그룹을 해 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한번 가봐. 경제사에 한번 가봐. 가겠어요? 네 하고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라성 같은 그 사장님들을 저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이 이길재 사장님. 포항에 오셨어요. 막 호통을 치시는 거야. 아니 뭐 하냐고, 뉴스킨을 이러고 있냐고.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그제 알아들었겠어요? 그리고는 뭐 제가 오히려 그 스폰서님한테 화를 냈죠. 왜 저런 사람을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충곤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말라위 갔다 오면 포항에 가겠다 이랬는데 그걸로 이제 연결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연락 온 분이 최명수 사장님 연락 왔어요. 자기가 경주 넬리 메인 강사인데 와서 꼭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약속도 잘 지켜요. 그래서 가자. 근데 갔는데 제가 선호사인고 가자 했더니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제 통사정이 있었어요.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둘이 갔는데, 아, 그때 사실은 갈때왜 갔냐면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 가면 제품 안 돼서 살수 있냐?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제품 안 돼서 갖고 그래서 갔어요. 강의 들어간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제가 이제 피니 다이아몬드까지 갔었고, 그룹을 좀 이렇게 해봤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 걸려 있었던 거지. 다 그렇지, 뭐, 뉴스킨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품 안내서 가기로 해가지고, 8년 전에 스폰서님이 주고 간그 제품 안내서가 날갯날갯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여요? 별로 보이죠? 아닌가요? 정숙해 보여요? 아니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 친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차갑다, 뭐,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은 건방지다, 거만하다,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소심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넬리를 가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보물 상자 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언제냐면 2010년 1월 달이에요. 그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처음 넬리를 8년 쉬고 갔을 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잤어요. 못 할까봐. 그리고 분위기가 뉴스킨? 뭐좀 되는 것 같네 라는 느낌 받고 왔어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뉴스킨 뭐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랠리 갔다 온거 어때요? 좋아요? 오 에너지 얼마 가요? 네? 다음 랠리 갈 때까지 계속 에너지가 충전돼 있나? 얼마나 가요? 바로 오세요.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제가 딱 조금 자극받고 그걸 이제 땡이었어. 그리고 아, 좀 변하구나. 뭐가 있구나.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 와요. 내일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마지막 부탁이야. 한국에서 한 번만 갔다 와. 2010년 3월 5일이에요. 저는 아까 소심하다 했죠? 그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버거웠어요. 이해 되시나요? 스폰서님도 안 계세요? 그래요? 어쨌든, 사장님들은 뭐, 1대1 6대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이대 스폰서님이
박석훈 사장님이세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뭐 준신관심 백만장자 티메리트 글루다이아몬드인데 제가 눈에 들어왔겠냐는 거지. 그죠? 네. 아, 그래서 저는 그 위에는 김국주 사장님,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 위에는 일본 사람들이야. 이렇게 쭉. 희한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스폰서님이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한국 컨벤션을 갑니다. 4월 5일 날. 또 여전히 가기 싫어, 우리 손아 사장님. 갔어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갔죠. 근데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시는 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가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항상 기타 그 외의 나라에 앉아섰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뭐 그룹들이 난리가 나는 게 너무 부러웠고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가짜 남의 거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거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제일 이사장님이세요. 우리가 남자 여자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오면 무조건 인상 내야 돼. 얼굴 만들어야 돼요. 예, 네, 배가 이렇게 막혔어요. 얼굴 봐요, 얼굴. 아, 물어요? 자, 이번에 지금 여기는 한 번 문질러 거예요. 다리가 일반 이건 한 번 안 보고. 자, 한 번 문질러 거예요. 대박이죠? 네. 요거는 네 번 문질러 거예요. 네, 이런 모습. 이 친구는 지금 저기 있겠네요. 아, 이게 지금 20일 전 몸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몸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중요한 건 18년 만에 저한테 왔다. 몇 년 만에요? 18년! 대박 내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경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애기 때문에 저에게 1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리포터 백방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하다가 리포터 하다가 갔는데 애를 낳고 잡을 찾았대요. 근데 없던 제가 몰랐는데요. 요즘 또 봉투 붙이는 게 있다더라고요.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한 장에 10원? 근데 보증금 10만원 줘야 된대요. 왜? 이랬더니 아줌마들도 하다가 안 한대. 왜냐? 반대 해봐야 5천원이니까 그 재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예 10만원을 받고 봉투를 보냈대요. 그걸 몰랐어요? 네. 오, 이틀이 좀 이때 이 친구가 나 가르쳐준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거보다는 스킨의 그 세링도 받고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드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이 친구가 8분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달 만에 사업 했어요. 세링 60만 원 벌었어요. 와. 대박이죠? 얘가 지금 7개월이에요.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블럭이 13개. 이번에 히말라야 내릴 때 스피치 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 누굽니까? 저예요. 기가 막히죠? 아, 진짜. 어쨌든. 아유, 이게 또 나왔어, 이게. 놀라 자빠지는구나. 이때가 52살 때예요. 소통할 때. 이때가 작년이에요. 8이요? 와. 유치원 재수 어때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나의 임상이 있으면 너무나 자신있게 무조건 어디 가서든지 너무 못난가요? 아, 참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당당하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오네. 그래서 이 사진을 왜 보여줬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간절함, 한 줌의 공기, 그죠? 그게 간절해요. 숨이 꺼내질 것 같은 간절함,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전에는 절대 변화는 이론적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일 뿐이지 내 몸으로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제 결론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다들 이제 숨을 좀 끊어질 정도로 좀 뭔가 간절함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제가 그냥 변했겠어요. 저는 너무 사실은 2010년도에 너무 억울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76년도에 제 사랑의 팀벨리스트가 3명이 탄생했대요. 그리고 제가 BD를 마감을 하고 미국 BD 마감을 2012년도에 했는데 2017년도에 2015년도에 글로벌 컨벤션을 갔을 때 발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아, 왜 나는 뉴스킨을 비디 가면 안 되나? 왜 맨날 다이아몬드 가면 이렇게 멈추지? 너무 고민이 됐던 겁니다. 몇 번째 안에서 스피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니까 제가 마지막에 스피치를 했는데 결단을,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2017년 뒤에는 반드시 글로벌 무대에 올라가겠습니다. 결단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결단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오면 어때요? 뭐가 바뀌었어요?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갔다 와서 그대로고, 어떤 행사를 갔다 와서 큰 행사를 갔다 오지만 나는 그대로야. 그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또 그렇게 영혼 없이 시간이 지나가죠. 저도 그랬었어요. 컨벤션 갔다 왔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막 고민했어요. 나 정말 2017년대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도 안 해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어요. 2015년 10월 그래서 아 갈바닉을 해야겠다, 갈바닉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다 봤어요. 5시 20분에 일어났어. 성공하고 싶냐? 성공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어때요? 저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아직 성공자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이렇게 앞서 가는 것 뿐이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뭘 하고 계세요? 매일 이럴 땐 항상 조용히 있어라. 뭐 하는 게 없나 봐요. 매일 오더라. 그걸 했더니 제가 2014년도에 BD로 아까 그거 보셨죠?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백만장자는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뭘 해야 될까요? 하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거 하신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직업에 이제 뭔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요? 여기는 고통이라 했는데 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건 다른 필요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네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요. 우리 저기 조금 더 얘기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지속 반복했죠? 네. 지속 반복 뭐 했어요? 대박이. 제가 2017년도에 컨벤션, 뉴 컨벤션 갈 때 팀 엘리트를 마감하고 왔어요. 15개 라인, 지금은 이제 멜리시티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15개 라인을 마감을 하고 갔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했더니 팀 엘리트까지 마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뉴스케의 답이에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찾고 그리고 나의 인상을 가지고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에 쉰다 그러면 얼마 들릴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나 오늘 하면 못하겠어. 얼마나 들릴 것 같아요? 뉴스킨은? 뉴스킨의 속도는 제가 느끼기에 1년이에요. 하루 쉬면 1년이 들려야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하도 오래 가지고 이제 아는 거야. 그 얘기는 언제 와요? 알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이 말이 나올까? 네.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게 뭐더라요? 복제. 그죠? 네. 내가 맨날 하루 쉬고 내일 하자 이러니까 계속 내 파트너도 어때요? 어, 똑같잖아. 좀 무섭죠? 저희 일대들은 지금 매일 갈반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 좀 해야지. 제가 워낙포를 갔다 왔어요.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티베트들이 갔다가 왔죠. 와서 제가 하와이 트립 때 가서 올 때 제가 아 그럼 나는 내년에 반드시 뭐라고 갈 건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고민했어요. 내 페이스 갈바니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눈 깎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제는 바디를 해야겠다. 재밌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결정했어. 지금부터 5월달 트립 갔다 와서 5월까지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계속 지금까지 오늘도 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리코리팅 하는 방법 제 1대 파트너사에 팀이리트 갔어요. 거분이 내 팔뚝을 보고 바로 잡았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저 58살입니다. 대박이죠? 네. 이게 에이즐락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즐락. 뭐 특별한 사업, 뭐 노하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특별한 거 뭐가 있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나코에서 너무 제가 자료가 많아서 안 올렸어요. 근데 모나코 사진 찍는 게 있어요. 저만 붙으시고. 중국 사업자들이랑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진 계세요. 부끄럽다고 도망가려고 찍었어요. 저는 뉴스킨 사업하는데 채찍이 뭐냐면 내가 뉴스킨 해요라고 말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게 채찍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하면 일이 잘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자꾸 명함 돌리는 거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 가요. 저는 가면 우리 기업 사장님 커피숍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거기 가면 갔다 나오면 항상 자, 죄송 뭐 안 되잖아요. 물어봤다는 거지.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는 거 아시죠? 네. 스킨 사업 어려우세요? 어려운가 봐. 내가 나를 이길 때 성공한다. 내가 나를 이길 때 성공한다. 내가 나를 이기는 건 내가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니까 하는 거는 프로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와이 트립 때 우리 딸을 데려갔어요. 제가 뉴스킨 한다고 딸을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 키웠어요. 왜 이게 하냐. 뉴스킨 안 낳았다. 이게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저는 우리 딸을 3살 때 우리 친정엄마한테 맡겼다가 중3 때 데려왔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돼? 저 자료 너무 보여줄게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딸이 맨날 꿈이 없다 했었고 하와이 가자 했더니 안 간댔어요. 왜? 이랬더니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재밌다고 가자.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중3 때 힌트를 했어요. 소아 너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엄마 가이드야 돼. 엄마가 아무리 해 많이 할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영어 잘해요. 저 미국 갔다 왔거든요. 공부하러 갔다 와서 하와이 가더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뉴스킨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너무 괜찮다, 엄마 멋지다, 나 한국 돌아가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국 가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엄마랑 좀 살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갔다 오고 모로코 이제 갈 거니까 너도 좀 준비를 해봐 했더니 우리가 파리를 거쳐서 모로코 들어갔거든요. 파리 여행 다행하고 갔는데 이번에 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우리 딸이 모로코에서 돌아올 때 엄마 나 꿈이 생겼어. 너무 놀랐어요. 꿈? 뭐야? 이랬더니 나 티밀리트야. 대박. 뉴스킨 사업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왜? 그랬어요. 제가 왜? 왜 티밀리트야? 티밀리트 너무 멋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볼랭댕이 회장님 앞에 가서 내가 직접 해서 왔습니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왔다는 얘기 너무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반드시 티밀리트 되겠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뉴스킨은 어떤 건가요? 정리가 안 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제가 하는 뉴스킨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어떤 결과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꾸준합니다. 뭐라 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직업도요 채찍이 출근하자.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항상 저는 5시 반, 5시 20분에 기상해요. 그래서 딱 순서 로봇이에요. 몸이 갈바니 리프트백 배 딱 2시간이에요. 뉴스킨 제품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기초를 바르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몇가지 걸리세요? 저 같은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박. 행복이죠? 네.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1번 거는 제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성공한게 두세 가지도 못 바를 것 같은데 선크림 3개 발라요. 180도가 나와가지고 에이즈락 나이가 있으니까 에이즈락 써야 되잖아. 에이즈락 쓰고 180도 쓰고 그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게 늙어가니까 트루피스 라인 다 써요. 나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고 제가 사업해요. 바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제가 갈바니가 아침 매일 해요. 그죠? 그러면 나의 대리점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200개가 다 갈바닉을 하고 있어. 아침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이 세일즈를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네. 내가 리프트백을 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가 다 발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나 오늘 못해라는 말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했을 때 가기 싫을 때 가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뉴스킨은 안 해도 돼요? 왜? 왜 룸이 안 문질러도 돼? 안 되지. 밥을 안 먹어도 룸이 문질러야 돼요. 그죠?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뭐예요? EVP 플랜이 나왔습니다. 제가 리프트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기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게 막 나왔어요. 이게 그 우리 리프트팩방에요. 포인트를 뽑으면 4 포인트예요. 그리고 설망이 있어요. 아까 다 보셨죠? 그러니까 89,000원 이렇게 전기 구매가 사실은 60,000원으로 막 했었는데 이 전기 구매가 나와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89,000원짜리 하면 우리 네 번 문질러요. 아까 그 배들이 급이들이에요. 89,000원.
어떤 샵에서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바디가방에 임상을 했는데 한쪽만 문질렀는데 그게 이게 배꼽이 찌그러졌어요. 제가 아직도 찌그러져 있어요. 그게 갈바늘기예요. 금방 안 들어와요. 아시죠? 어쨌든 그 배설하는 게 그리고 해독 그리고 봉합방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작은 미약합니다. 용만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들어와. 제가 풀어보니까요 배만 집어넣어도 팀메이트 가더라. 해독만 해도 팀메이트 가더라. 봉합방 해도 팀메이트 가요. 더 중요한 건 용만한 립스틱만 해도 팀메이트 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총 1000포인트예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8월달이에요. 아까 우리 사회사님도 그러고 우리 천원사장님도 그러고 막 이제 후반기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도 난리 났나요? 네! 별로 난리 안 났나? 난리 안 났죠? 났어요! 여기만 난리 났어. 개인적인.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달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돈 때문에 얘기 안 되잖아. 네. 여러분들이 6만원 만 쓰는데 한 달에 1000만원이 들어와.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후반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절함. 한 모금의 공기, 산소를 생각하시면서 8월에 좀 뛰세요. 다행히 제가 5일에 올라했거든요. 5일에 올라했는데 체력상으로 12일에 올라있는 거야. 5일에 와서 제가 빠르게 얘기해주려는데 근데 체력상이 많은 사람들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자님 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 네 가지를 사장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해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9월이에요. 티아라인 어떠세요? 좋아요. 한 번만 완전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어떤 인상을 받게 돼요? 저도 제가 같은 인상? 저는 TR라인이 나오고요 3개월 먹었어요. 먹고 아 이게 다이어트 되면 안 먹어도 되구나 했는데 한 달 안 먹는 동안 죽겠는 거예요. 언제 나왔죠 그게? 13년 10월 네. 저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내가 첫 번째. 내가 안 하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에너지가. 저 지금 한숨도 안 나가시죠? 내가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아. 왠지 아세요? 파마넥스 다 먹고 왔어요. 제가 안 먹어본 게 있어요. 한 가지. 프로스테이트. 나머지 다 왔어요. 제가 먹지 않은 걸 얘기를 못하는 상태. 그죠? 네. 대박이지. 어쨌든 9월에 TR라인이 제가 인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TR라인은 삭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혈관 청소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 형부가 30년 된 심부전증 환자예요. 혹시 심부전증 환자 아세요? 네. 30년, 주변에 30년 된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제가 뉴스캐나 지금까지 파마닉 제품 먹고 계세요. 근데 위암수술 됐고요. 내경색도 왔었고요. 뇌출혈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 활동하세요. 나이가 61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지난달에 굉장히 충격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조금 이따 우리 선사님이 얘기할 건데 그 선사님 파트너 사장님의 놀라운 인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형부의 티아라인을 먹이라고 당장 먹이라고 했더니 살아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변이 그냥 생은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항문 열리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좀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 정상됐어요. 이게 TR라인이에요. 이거 뭐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사명선언 보고 외친데 우리의 사명은 사명 맞아요? 네.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느끼는 기증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제가 몇 년 쉬었다고요? 8년. 8년 쉬었어요. 8년 쉬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제가 100만 정도 됐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네. 그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진짜 제 형제라인 사장님 서울에 계신 분이 포항에 왔었어요.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스폰서님이다. 제 눈빛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실은 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TR라인이든 지금 이 네 가지 해서 9월달에 한 명씩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8,000포인트. 그럼 이 네 사람만 하자냐 나도 한 명 찾아야지. 이해되시죠? 네. 9월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돈은 여러분들이 계산되시네요. 11월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돈이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제가 어제 부천에서 만나온 리더 선생님이 TR라인 강의를 우리 사무실에 와서 했을 때 진짜 TR라인 어떻게 저렇게 해? 했는데 제가 그 보상을 풀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믿는 대로 일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조금씩 말 나오길래 이게 잘 얘기해버렸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우리 손원 사장님하고 우리 김기영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니네가 하지. 너무 많나봐요. 어? 저기 우리 손원 사장님 김기영 사장님 나오세요. 박수 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항 BJ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선사님은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100만장자 참 입에 안 익네요 그게. 저는 짧게 제가 지금 몇 분 해야 되죠 선생님? 시간이 마음대로요. 이분도 가셔야 되는데 짧게 일단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23년을 사업하시는 동안 저는 13년 소비자였어요. 와. 네, 13년 저는 사장님 대단하신 거죠. 네. 그죠? 아까 그 달리기 육상 선수 나왔죠? 네. 중간에 넘어지고 하실 사장님을 얘기하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땠냐면 그때는 언니였어요. 그냥 저랑 16살 차이 나요 사장님이랑. 차이 나는데 그냥 언니 언니 이랬는데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발 뉴스킨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한 6개월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땠어요? 저는 화장품하고 파마닉스가 필요했어요. 다시 또 연락을 했죠. 그때 커피숍 오픈을 다시 하면서 다시 그때 살짝 뉴스킨을 할까? 뭐지? 그게 안 궁금했어요. 에이 하면서 커피숍을 다시 시작했죠.
오픈을 하면서 제가 또 TR라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TR라인을 저는 식품을 계속 먹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100% 200%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TR라인 나온다길래 늦둥이 아기를 아시는 분 아세요? 제가 소원이 늦둥이를 15년도에 낳고 16년도에 몸매관리 해야 되잖아요. 약간 급보예요. 그때 68kg 나왔어요. 아기당 높고 이게 빼야 되는데 사장님이 TR라인에서 하나를 받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TR라인이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몰래 사서 여보세요. 몰래 사서 이거지 몰래 커피숍에 숨겨서 막 먹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제가 먹었지만 다 그러시던 소비자들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6%를 뺐어요. 빼고 11%까지 뺐어요. 제가. 네. 11%까지 빼고 이번에 또 3.3% 또 뺐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TR라인을 사장님처럼 한 달을 안 먹어봤어요. 진짜 제대로 복제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안 먹어보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안 되겠다 다시 먹어야 되겠다. 네. 계속 지금까지 쉐이크도 먹고 다 먹고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되죠. 살 빼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안 아프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다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다 줘. 갈반이 두 개로 있어요. 두 개로. 두 개로 막 발리하고 뭐 사장님 얘기하면 무조건 줘 했어요. 근데 단지 안타까운 건 저희 다 사업자분이시니까 국제 사업이잖아요. 13년 사업자 소비자는 걸릴까봐 그게 제일 저처럼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런 일 제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사장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나왔던 뱃살방, 그리고 리프트팩, 그리고 동안방,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에 TR라인방이 있었잖아요. 해독이 있었죠. 해독이 있었는데 모든 소비자가 이걸 다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일단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이 있으면 그분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뭐에 관심 있지? 살? 얼굴? 거기에 맞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 일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와. 지금 저는 강원도에 삼척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가는데 근데 그 소비자 한 명을 저희 뉴스킨의 가치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에 4년 전에 봤어요. 거기 가서 봤을 때 그분한테 TR라인을 넣었을 때는 그냥 파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실패했어요. 어땠을까요? 저에 대한 신뢰가 좀. 그렇지만 어땠어요? 저는 강원도 계속 갔죠. 그분을 계속 봤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시 중간에 살짝 뭐가 오면서 제가 강원도를 다시 그분을 생각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언니 이번에 나 진짜 자신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승낙했을까요? 처음에 TR라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계속 그분을 만나러 강원도 갈 때마다 그분을 일빠따로 보고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가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저희 사장님 10명을 만나야 돼요. 하루에. 저희는 10명을 만나야 돼요. 거절하면 다음 사람 패스. 네. 10명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선을 파악하죠. 이제 동해안을 딱 가면서 가기 전에 화진을 갔다가 뭐 오프포를 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가서 거기 누구 만나고 다 이렇게 오면 돼요. 광에 오면 이제 밤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이제 스케줄 정리를 하면 되고 이분을 TR라인 이번에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3개월 전에 했던 거 시작을 하면서 알겠다고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되게 무뚝뚝하세요. 낚시방을 하시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뭐 그냥 있잖아요. 아줌마인데 지금 저희 라인방에 저기 여기 라인방 하시는 분 계셔.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예 이걸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얻으면 그분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분이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저희는 끝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분의 상황을 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처음에 TR라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 얘기했어요. 살 쪘으니까 언니 내가 일단은 내 몸 체험해줄게. 일단 한번 해보자.
그 어때요? 그분은 지금 얼굴보다 살 빼야 되잖아. 어, 살을 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제 스토리, 제 그급 세미나가 아니라서 임상은 지금 없는데 대단하세요. 아시죠? 아줌마들 배. 일단 4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일단 내가 올 때마다 언니 배를 해줄게. 근데 그 대신 내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이거 뭐지 바디갈바닉을 구매를 해서 젤이랑 해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딱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 갔을 때 바디갈바닉은 얼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 이랬어요. 딱 넣었죠. 그리고 정기구매. 정기구매 우리 바로 정기구매 아니면 바디 그 쉐핑제 살 수 없잖아요. 그걸 얘기해 드리고 그걸 또 뭐 했을까요? 앉아봐. 뭐 했을까요? 그쵸. 앉아가지고 아까 저희 6만원의 기적이잖아요. 제목이 6만원 보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풀었어요. 뭐라 했을까요? 아 됐어 됐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풀어주고 또 다음에 가면 또 안 돼. 언니 앉아봐. 언니 이거 알아야 돼. 풀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또 리프트팩 또 지금 동안방이랑 지금 2개월 리프트팩은 3개월 됐고요. 동안방은 지금 2개월 됐어요. 계속 하시고 계세요. 계속 자연스럽게 이게 다 따라와요. 하시다 보면. 그리고 해독은 당연히 티알라인 들어가면 해독 다 들어가요. 예. 네. 해독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어때요? 지금 그분은 LOI를 6월 달에 넣고 7, 8, 지금 Q3예요. Q3고 9월 달에 그분을 제가 이제 대리점 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트레이닝도 제가 갈 때마다 하고 있고 리프트팩은 어때요? 소개를 해야 되죠.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한 달에 한 분 반드시 지금 6만원 저희 보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을 한 달에 한 명 어렵나요? 리프트팩 막 집어넣기? 예. 네. 쉬우면 쉽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한 달에 한 명을 꼭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난 반드시 해야 돼요. 저희 이 시스템이 2년이 넘었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하루도 안 빠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저도 하기 싫어요, 진짜. 아까 일어나가지고 삐삐삐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나도 막 삐삐삐 막 했어요. 막 저는 제가 탄력이 진짜 없는 몸이거든요. 아까 봤죠, 사진. 유스킨을 안 만나시면 저는 진짜 할머니 됐을 거예요, 지금. 너무 다행이죠. 먹고 바르고 그리고 돈까지 버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원대 갔는데 그분이 갇혀서 살다 보니까 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 돼, 언니. 안 돼,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랠리에 초대하는 건데 강원대 계시니까 저희 단양에 가는 랠리 이번에 꼭 반드시 초대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파트너 한 명 젊은 애견 뭐 있어요. 같이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나 말고 이 뉴스킨이 어떤 건지 이 문화가 어떤 건지 저도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갇혀 살지 말고 처음에는 그분한테 나의 매출을 올리려고 내가 그분한테 TR라인 넣었지만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진 얘기를. 너무 조용하신 분인데 예, 우울증 오신 거랑 다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50이 넘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언니 어떻게 살고 싶어? 언니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 다음 이렇게 멋지게 좀 살다 가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갈 때마다 그분의 의지를 파악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예, 같이 동료가 되고 저도 교회를 사장님이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어제는 기도하는데 그분 생각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그래서 한데 가장 한 일부분이지만 그분을 저는 지금 우리 8230 예, 도전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게 지금의 제 한 부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중에 지금 잘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올리세요. 저 친장 아닙니다. 하고
복생한 지 알 때 저는 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앞자리에 몇 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스킨이 이걸 하게 만드네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성주사님이 흥망은 보상을 듣고 굉장히 흥분을 하셨잖아요. 저도 같이 흥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 동화방이 어떤가요? 동화방 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네. 우리는 재미없었어요. 그럼 저는 할 수 있는데 소비자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매일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뭔가를 지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뭘까를 생각하다 주름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기 시작했고 제가 심호흡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분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졌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한테 아니 그럼 제가 매일 와서 이거를 해주면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우 미안해가지고 매일 해주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이 모텔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 끝나고 밑에 내려오면 씻고 나면 몇 시에요? 물었더니 6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매일 씻고 기다리니까 가면 저는 그냥 팩을 발라주고 오면 되죠. 내일 봐요 하고 왔어요. 그거를 한 달을 했더니 한 5일을 했는데 남편분이 저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이프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두 분을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발라주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소문도 아주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사업하고 계시고요.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이분도 나왔던 조윤식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팩을 전달해주고 발라주러 갔는데 한 7일 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바를게 하면서 스스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15일 딱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오니까 3개월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을 쭉 하시면서 또 이분도 뷔페부터가 나오니까 아유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신단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였어요. 옛날에 그 해봤는데 별로 안 좋더냐 뭐 그거 할 때뿐이고 안 하면 또 찾는다 뭐 이렇게 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지라 매일 그래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뱃살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언니 우리 뱃살을 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한 번만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근데 왜 빼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가 한번 해봐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하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보세요 해서 꽈리 같은 게 있어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달바닉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달바닉이랑 해보세요라고 길을 가르쳐주면서 유착이 밀려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눌리잖아요. 그게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붓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우리 달바닉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갔는데 인상이 달라지신 거예요. 언니 어디 해봤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해봤대. 머리도 하고 배도 했는데 진짜 대박이다. 갈반이 진짜 멋지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왜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머리도 너무 아픈 데다가 몸이 너무 불편하시고 몸을 너무 혹살시키는 분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쿠션, 비계 뭐 이런 걸 한 20개를 몸에 밑에 끼우고 뺨 해야 되는 거. 그런데도 그거를 밤새도록 하다가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근데 갈반이는 머리 문질고 배를 문질렀는데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야. 그럼부터 진짜 대박이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팩으로 좋다라는 거를 느끼셨지만 미치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부생들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데 배를 문지르고 머리를 문지르게 되면서 아팠던 부분이 안 아파지니까 이분이 완전 그때부터 생각이 몇 번씩도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TR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오줌도 확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임플란트를 3개월 한 번씩 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 해결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완전히 우리끼리 말로 미쳐가지고 막 장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시장 안쪽에서 수산집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시장 안에 소문이 다 나요. 본인도 모르는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분들이 보러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료를 많이 빼서 왜 이렇게 젊어졌어? 예뻐져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가게 잘못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여기저기 킹콕 랜덤 파트너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 이 팩방을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팩을 하게 되면은 배는 그냥 여자분들은 배살이 다 문제잖아요. 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를 문질러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과 밖을 같이 하자. 근데 배를 네 번 문지르면 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 여자들은 예뻐지면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도안방은 정말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연결 쭉 되면 또 이 도안방 자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젊어지고 있고 우리 파트너도 성장하고 저도 이 팩방을 통해 가지고 128명 만드는 목표를 제가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까지 얘기하면 사장님들 안 믿을까봐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찍고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제 1대 파트너 사장님들 계십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간절함 다시 돌아왔어요. 간절함. 가난한 사람 뭘 좋아한다고요? 자랑. 정말 괜찮아요. 네. 딱 드세요. 그럼 제가 여기가 서울이죠? 네. 스폰서님 다 계시죠? 네. 저는요? 미국인. 저 혼자 있어요. 이거 왜 할까요? 내 사업. 네. 사장님, 서울은 정말 이렇게 사방이 너무 좋잖아요. 네. 강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네. 그리고 뭐 초대장 언제든지 가서 거기에 입맛대로 앉혀놓으면 되고.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해도 루키는 성공하잖아요. 그죠? 네. 사장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공해야지. 네. 그죠? 근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성공은 어떻게 일을 하냐. 루키는요,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모 많이 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몇 명 만나라는 건데? 왜 10명일까요? 여러분 산발 트레이닝 하셨죠? 네. 거기 나오죠 확률? 네. 몇 명 만나야 한 명 오케이예요? 몇 명 만나고 들어가요? 10명. 네? 몇 명 만나요? 제가 최고 많이 만나본 게 15명. 제가 열심히 일할 때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시작하고 돌아왔더니 갔던 친구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30대예요. 30대 후반 이렇게. 제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30대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제가 20대를 좋아했어요. 희한하죠? 너무 앞서갔죠? 근데 그때 옛날에 스폰서 그러면서 야, 좀 나이 든 아줌마 데리고 와 막 그랬었어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 근데 지금은요 애들 데리고 오라고 뭐야. 그죠? 하루에 사장님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직원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직원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직원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굉장히 중요해요. 8월달, 2019년에도 나는 그냥 그렇게 보낸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가오라고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변하게 될 건가?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사장님들한테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었냐? 아. 아유, 잘하네. 믿으세요? 네. 오, 진짜요? 네. 맨날 타협하는 게 아니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나가면 물어봐요. 저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봐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스킨은 달라요 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 다 써봤어요. 다 해봤어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다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반 해봤어요. 1인에서 써봤어요. 그럼 다 안 돼. 그럼 내가 하는 느낌 달라요 하면요. 상대가 눈이 반짝거려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시작이 뭐냐? 내가 나를 믿고 했을 때예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회사 잘하고 계세요? 어? 모르나 봐. 알아요? 네. 어때요? 좋아요. 뭐가 잘 보여요? 주변에서 창고라니까 창고라지. 저는요, 뉴스킨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까지도요, 뉴스킨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제가 팀플리트 트립을 갔어. 오, 여러분이 뉴스킨 보게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밀리티 팀으로 가야 돼요. 스킨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이 말한 55개 나라에 군대에 있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세요? 커뮤니티는 얼마 몇 개 나라에 들어와요? 뭘 알아요 스킨을. 여러분들 스킨 진짜 하면 이렇게 가서 안 해주세요. 하루에 10명 만나는 게 힘들다고 있어요. 숨 쉬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회사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절대죠. 팀메이트들이 가잖아요. 근데 팀메이트에서 가면요. 신규 브랜드 레프레젠테이티브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진짜? 그대로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꿈에다 속은 뭐죠? 시그니처죠. 근데 거기 가면 그 대우가 아닌 거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알게. 그 제가 외친 게 뭐냐?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셨냐? 하와이 드립 갔다 오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너긋하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더 긴장했어요. 알고 나니까 더 긴장이 됐어요. 모르니까 너무 여유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너무 아니까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욱신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하와이 팀에서 마감했을 때 아 진짜 나 트립 갔다 와서 6개월 새겠다. 가서요. 이틀 지나고 아 나 빨리 포항 가야 되는데 이랬어요.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본 스킨은. 이게 처음 들어보죠? 네. 이게 뉴스킨이에요. 정말 회사를 안다고요? 몰라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면 몰라. 지금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를 보면 알아요. 눈에 레이저가 안 나와. 네?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눈에. 큰 두시는데. 제품요? 지금 우리 사장님 얘기했죠? 제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에이질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100살이 되기 자세히 있고 싶어요. 허리가 휘지 않을 거고요. 팔뚝이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대로. 영원히 아가씨들이 있는 5호 사이즈. 5호 사이즈. 대박이지 않아요? 네. 우리 여자들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다 옆구리 살 나와. 배가 나오고, 그게 해결이 돼요. 헤알라인. 갈반이 돼요. 자, 보상이요. 뭐 지금 벨로시티. 아까 제가 그거 푼 게 벨로시티예요, 사실. 제가 막 해보니까요. 벨로시티는 1대1이요. 나를 정확하게 복제합니다. 여러분들 일대를 정확하게 나처럼 복제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4321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계속 쇼트플랜 하시죠? 네. 우리 용광의 기적이 쇼트플랜이에요. 128명, 256명. 256명이 만들어 죽을 때까지 350만 나와요. 그게 6만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256명이 태아라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6만원의 기적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했잖아. 뭐 배를 하니까 얼굴을 하고, 얼굴을 하니까 해독이 들어가고, 티알라인이 들어가고, 이게 256명의 판이에요. 8개월이에요. 여러분들 8개월 동안 잠을 멀리 하시고 열심히 만나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하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내 파트너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나는 아닌데. 다 우리랑 되게 재밌게 생겨. 근데 왜 할까요? 이렇게 선의 힘이랍니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디, 언제 깨달았느냐? 하와이 팀을 들이 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도전했나요? 1차 도전? 지금 제가 올려준 EVP 도전하셔야 돼요. EVP 가면 무조건 90%는 가요. 그러면 방콕을 가야 돼. 언제까지만 가면 돼요? 9월 21일까지. 여러분들 로드맵 정확하게 모르면 이 사업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밝혀주지 않았어요. 로드맵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박이죠? 네. 근데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방콕 가려면 9월 21일까지 이렇게 마감하시고 이 네 개 플랜을 발바닥 불나게 하시면 갑니다. 5만 원이 금방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니 우리 파트너 사장이 만지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 나라고 딱 얘기했는데 너무 세미나를 많이 듣고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자동 나야. 맞아요? 네. 진짜 나여야 돼요. 진짜 나. 그 뭐예요? 제 스토리가 나인 거예요. 매일 일어나시나요? 매일 하시는 게 뭐죠? 이게 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군가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야단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강의가 넘쳐나고 늘 듣는 얘기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미래. 제가 어저께 줄이었죠. 토요일 우리 동안 세면했어요. 토요일 동안 세미나는 전 동안 파티를 안 합니다. 왜냐? 동안 파티 너무 식상해가지고. 동안 세미나라고 바꿔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지금 60대의 그 PhD 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25%래요. 근데 하루 8시간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루 얼마 박스 주고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 8시간 진짜 서려 줄 것 같이 해서 박수를 주었는데 5,000원. 근데 점심은 정말 아껴서 먹는데 2,000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나요? 내가 거기서 아무도 없어.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시간을 아끼시라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와요? 영혼이 안 와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아는 거야.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그죠? 제가 내 꼬라지를 알아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61살까지만 이렇게 일할 겁니다. 한국에 없을 거예요. 도킹리스트예요. 우리 딸과 제가 우리 딸을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딸이 너무 미안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성공을 못했어.
우리 엄마 스킨 한다고 막 키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랑 해. 완전 싫어요. 지금도. 지금도 저랑 같이 자요. 27이고요. 근데 싫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내가 제일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딸이 항상 너무 칭찬을 해줘요. 매일 같이 거의 교회일을 많이 해요. 제가 포항이 잘 와놔가지고 서울 미국 갈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서울에 보내줘. 서울에 친구가 다 있어요. 근데 안 돼. 엄마 빚어야 돼 하니까 교회를 하면서 있는데 나보고 그랬냐면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 진짜 멋져. 엄마 그렇게 멋진 리더들 속에 엄마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엄마 어떻게 말만 하면 탁탁탁 튀어나와? 우리 사장님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백과사전이에요. 뉴스킨의 백과사전. 괜찮죠? 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지겨웠죠? 아니요. 감사해요. 자, 이 영상이에요. 이것 또한 정말 생각하면서 보자. 영상 볼게요.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 Well, not if I know we can beat them. Come here, bro. You too, Jeremy. What, am I in trouble now? Not ye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in here,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What, you only go to the 30? I think you go to the 50. 50? I can go to the 50 if nobody's on my back. I think you can go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 I'm going to promis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right, one more thing. I want you to do a blindfold. Why? Because I want you to give it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can go further. Get down. Jeremy, get on his back. Get a good tight hold, Jeremy. Alright. Let's go, Brock. Give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Show me good effort. That way, Brock. Keep coming. There you go. It's a good start.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Brock. Good strength. That's it, Brock. That's it. Better than 20 yet? Forget the 20. You give me your best. You keep going. That's it. No, don't stop, Brock. You got more to you than that. Hey, just rest in a second. You gotta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Let's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That's it. Your very best. Don't quit on me.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I said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I want everything you got. Come on. Keep going. It hurts. Don't quit on me.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It's heavy. I know it's heavy. But I have strength! And you negotiate with your money to find more strength, but don't you give up on me, Brock. You keep going, you hear me?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you keep going! Come on, keep going! You promised me your best, your best! Don't stop, keep going! Too hard! It's not too hard, you keep going! Come on, Brock, give me more, keep going! 20 more steps, 20 more, keep going, Brock! Give me your best, don't quit, no! Keep going, keep going!
드디어 할리우드. 마음속에 있진 않나 할 수 있는 게 생각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어떤 신호로 보냅니세요? 본인에게 지금 어떤 신호로 보냈어요? 점검하세요. 어떤 신호로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습관입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좀 해보시고요. 갈바닉을 뭐 2, 3일 한번 했다면 매일 하는 걸로도 좀 해보시고, 보상에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면 매일 그 보상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될 것을 알미디를 걸어보시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습관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건데 제가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거를 마음판에 생기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하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지로는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몰라요? 몰라요. 하고 계세요? 이게 답입니다. 알고 있다면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성공이 사실이고 맞는데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네.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알고 있다면 하는 거다. 이유가 없는 거다. 100만장자가 있고 500만장자가 있고 1000만장자가 있고 1000만장자가 있고 최고의 핀이 있고 뉴스키라는 회사가 있다는 게 사실이면 나만 하면 되잖아요. 도전이 되시죠?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 맡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와!